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이 시간에 봐주셨던 유일 로보틱스가 또 당일에 바로 16%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오리온, 농심, 동원 F&B, 롯데칠성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 오리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주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 1,536억으로 전년 대비 한 51% 늘어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나오는지 기업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더 이제 높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실적이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가격 인상이라든지 화이와 관련된 마켓 쉐어가 넓어졌다든지 뭐 월드컵 특수라든지 뭐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중국, 베트남, 러시아 같은 이 총 이제 한국까지 포함하면 네 개 국가에서 판매량이 많이 나오게 될 때 실적이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국가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나아질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국 춘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중국 춘절 연휴로 인한 수혜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한 이제 수혜까지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올 한 해 동안은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인데요. 롯데칠성은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247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아마 30% 늘어난 수치인데 증권사에서 뭐 시장에서 예상한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의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롯데칠성의 수익을 이끄는 것은 제로탄산인데요. 제로탄산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제품 소주 때문입니다. 작년 9월에 출시했는데요. 세로라고 하는 이제 소주 신제품이 나왔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월별 판매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기존의 제로탄산과 관련된 매출의 안정성 그리고 세로의 판매 증대 이 부분까지 포인트를 놓고 접근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음식료 관련주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접근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